대한민국 제18대 대선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선 그야말로 IT 활용도가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SNS와 유튜브를 활용해 유권자들과 소통하는 건 이제 기본 중의 기본. 대성만점 대선 어플리케이션부터 설문조사도 모바일로 통하는 시대. IT 없이 할 수 없는 스마트 시대의 대선 신풍속도를 만나봅니다. 스마트폰 3천만 가입자 시대가 열린 가운데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선거 유세가 뜨거운데요. 지난 미국 대선 기간에도 SNS는 후보자와 유권자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미국 대선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바마는 2008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와 SNS 함께 빼놓을 수가 없죠. 이번 대선에는 이미지 그럼요. 공유 SNS인 이슈가 핀터레스트까지 있었죠. 활용하며 일반인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갔는데요. 핀터레스트. 롬니 후보는 구글 플러스의 영상 채팅 행아웃을 이용해 유권자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며 SNS를 적극 활용하기도 했죠. 대선을 앞둔 국내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가 SNS상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각 후보들은 유권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시대 흐름이 지금 SNS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해서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걸 사용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막 선거를 한번 하러 가보자 막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특히 트위터는 한국 대선을 앞두고 한국 대선 페이지를 오픈했는데요. 바로 어제 트위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대선 페이지에 대한 활용법과 목적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Korea election page is a page where users can just go to look at what the candidates are saying, what the campaigns are saying, what the commentators are saying. So it's the one place you can go to collect the most interesting tweets that are happening about the Korean election. 한국 대선 페이지는 대선 후보와 미디어, 주요 관련 인사들의 대선 관련 트윗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This events page gives users an opportunity to follow the key accounts, the candidates, the major media, and get closer to those issues very easily without having to go searching for those accounts and figure it out as they go. So it's a tremendous opportunity to try Twitter for the first time and see the conversation that is occurring around the election. 스마트 시대 각 후보들은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젊은 층은 물론 중년층과도 보다 손쉽게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도 했는데요. 이미 지난 총선과 미국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의 어플리케이션이 그 효력을 톡톡히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선 후보들의 어플에도 후보들의 프로필과 공약, 영상 자료 등이 담겨 있는데요. 어플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후보들의 정보와 공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어플뿐만 아니라 대선 관련 어플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선 관련 어플들은 대선의 기본적인 정보와 함께 오락적인 요소도 갖춰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대선 후보는 자신의 이름을 딴 생중계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이 채널은 아프리카 TV와 유스트림을 통해 송출되며 방송을 지켜본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함께 이번 2012 대선에서는 스마트폰의 QR코드 기술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자들은 선거 벽보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더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접근 자체는 확실히 편해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대선 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활용하고 있는 IT 기술은 단연 소셜 분석인데요. 소셜 분석은 SNS상에서 퍼지는 후보들의 반응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선 결과를 미리 유추해 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YG너시 제공하는 2012 대선 후보 SNS 분석 서비스는 온라인 여론을 분석하여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인터넷상에서 언급되는 각 후보 관련 메시지와 미디어에 노출되는 횟수까지 함께 집계하여 실시간으로 결과를 제공합니다. 블로그 카페 지식인 뉴스를 수집을 하면 하루에 몇만 건이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면 1만여 건 될 거고요. 트위터를 본다 그러면 하루에 많게는 10만 건까지 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쪽을 다 합치게 되면 하루에 한 5, 6만 건 정도의 문서를 수집을 하고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것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분석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다양한 여론 성향을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제공되는데요. 이렇게 소셜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통해 정확히 분석된 정보만을 제공, 대선 후보자들과 유권자들을 소셜 분석 사이트를 통해 좀 더 정확한 대선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 스마트 시대 꼭 필요한 IT 기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셜의 지금 내심, 그러니까 SNS 민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SNS 분석, 소셜 분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언론사에서 빠졌던 아주 작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파악을 해서 노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 및 그런 서비스 때문에 SNS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여론조사는 대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발표 기관마다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어 신뢰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건 믿지 않아서 믿음에 가진 않습니다. 최근 기존 여론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IT가 접목된 모바일 여론조사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서베이인데요. 오픈서베이는 기존 여론조사에서 사용하던 전화와 이메일 설문조사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확성의 핵심은 속도거든요. 얼마나 지금 이 순간의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지. 근데 기존에 어떠한 조사들 같은 뭐 예를 들어 온라인 조사라든지 아니면 대면 조사, 전화 조사 같은 경우는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한 달 가까이 이전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저희 오픈 서베이가 하는 스마트폰 기반의 조사 같은 경우는 전국 규모의 조사가 한 두세 시간이면 완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뢰하는 시점 그 순간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게 큰 차이점입니다. 기존 여론조사는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아무리 빨라도 하루 이상이 소요되었는데요. 모바일 리서치 서비스 오픈 서베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때문에 늦어도 반나절이면 조사가 완료되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리서치 방법론보다 뭐 시간도 좀 더 빨리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말 트렌드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군가가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진 전화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설문조사에서 누락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막을 수 있는 방법. 대선을 앞두고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사람들의 니즈를 반영한 대선 특별 페이지를 오픈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받으며 의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첨단 IT가 바꿔놓은 선거 신풍속도. 이 밖에도 선거 방송에 원격 제어 솔루션이 사용되기도 하며 지문인식, 지리정보 시스템 등 다양한 IT가 활용되고 있는데요. IT 없이는 할 수 없는 2012년 대선, IT 활용도가 당당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